안녕하세요. 6월 24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와플터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6월 24일 와플터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하고 있을 때 전에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되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설명할 때 잘 듣고 내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확립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음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끝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죠. 9장 1절에서 19절에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설명할 때 잘 듣고 내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환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환상은 다가올 미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예언 가운데서도 환상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환상이자 예언에 속합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시간표는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한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더 넓게는 나아가서 이후에 전개될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예언을 접한 신학의 선배죠.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는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처럼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언의 성취 시기까지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언의 그 동기가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성취된 것을 분명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메시지, 곧 황폐한 황무지인 예루살렘의 역사가 곧 끝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하는 중에 포로 생활 70년이 경과된 이후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고 영광스런 그 메시아,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인해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소망도 지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언과 환상은 정확한 해석이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회복시키실 그 시간표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숫자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숫자. 그리고 그 수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 역사의 전개와 또 종말에 나타나게 될 그 사건들을 철저히 상징적인 의미의 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다니엘의 간절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하신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또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예상치 못했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고 힘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또 우리 안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 보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시간표를 꼭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감 중에 있을 때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고통 중에 겪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실 그 계획과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그렇게 삶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